보겠습니다. 두 개 같이 안 먹어. 안 먹어줘. 아, 이것만 먹었지. 아, 좋았습니다. 근데 다 먹고 가기 아깝지 않나요? 그치? 아이고. 안 아파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 보이냐? 뭔가 쉽진 않아 보이네. 뭔가 생각보다 어렵다. 쉽게 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려워. 어이구 위험했다. 하리님 에드벌룬 12개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에드벌룬 사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깨고 나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야, 야. 저기가 잘못 들어갔어. 위험했어. 아, 아, 한 대 맞았다. 아, 괜히 반대로 가서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굳이 옆으로 가서 하겠다고. 그냥 하면 되는 거 같지. 뭐야, 어우, 위험했어. 뭐가 위험했냐. 암살이 3스택이 아니었어. 그렇게 위험했어. 깜짝 놀랐어. 아, 반대잖아. 왜냐면 독이 묻어져 있어가지고. 독이, 독, 아, 독 맞지? 어, 그렇지. 아, 마무리하면 되는 건가요? 고맙습니다. 11개 남았네요. 그냥 별로. 아, 유니온 4982였구요. 젠팩업은 48 48 48. 2랩 오래 쓰리샵 이렇게 썼고, 링크는 요렇게 있었습니다. 아, 아, 요걸 보여줘봐. 보공 216%에 방문 89%였고 1.1999 스탯이래. 전형적인 뭐 9% 둘돌이죠. 어, 에디 공식이었고 9%고 에디 공식 9%. 전형적으로 다 에디를 챙긴 9%군요. 그럼 그렇죠. 방모가 하나도 없는데, 방모가 높은 이유는 유니온이죠. 사실까지 그만큼 유니온이 중요하다. 아, 이것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